네, 우리 금천. 네. 한사 출신.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기상 의원님이십니다. 그냥 시간을 정해가지고 짧게 먼저 한 말씀 하시죠. 네, 그게 좋겠어요.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당원분들 직접 만나서 영광이고 기쁩니다. 네. 네, 더 자주 뵙고 소통하면서 더 큰 공통성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금천의 우리 당원들은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들 늦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당원분이 한 19,000여 분 되고요. 권리당원분이 17,000여 분. 권리당원만 17,000명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이제 또 8,000여 분은 계속 당비도 내고 계셔서 저희가 지금 그 권리당원분께 계속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같이.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네. 투표권을 행사하는? 분들부터 그 우선 하고 있는데요. 8,000분 정도. 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몇 달 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당내 이런 행사 때, 지역 행사 때 많이 들어오셔서 귀한 말씀도 해주시고 자극을 주고 계십니다. 네. 요 며칠 사이로는 원래 이제 탈퇴하는 당원도 있고, 네. 신입 당원도 있고 한데 하루에 보통 평균 전국적으로 500명 정도 이렇게 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처음에는 한 5,000명, 평균 하루에 한 3,000명 정도 계속 지금 입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름 동안? 뭐, 저보다 어떻게 더 많이 하십니다? 혹시 스파이 아니에요? 보름 동안 5만 명? 그거보다 약간 적은데, 하여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당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그냥 못 들은 걸로. 못 들은 걸로. 대표님 때문이랍니다. 그 제가 참 얘기 하나 좀 하면 좋겠어요. 아,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하시고요. 네. 그 제가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예민한 상황인지 하는 거를 우리 당원 여러분들, 또 우리 민주당을 아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십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그저께, 고전이군요. 어떤 분, 의원님들을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많이 뵙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 체포동의안 표결 후에 등 뒤에서 칼 맞아서 많이 아프다 이런 걸 왜 썼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 대표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썼나 보다 라고 다들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저도 보긴 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바로 네,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인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그런 걸 자세히 보진 않으니까. 그게 제가 2016년 12월 17일인가 썼던 페이지 글인데, 그때 뭐, 어쨌든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술 먹고 썼던. 근데, 우리가 썼다가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놔뒀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걸 이제 최근에 그 표결한 후에, 아마 이재명 대표 심정이 이런 거 아닐까?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아마 SNS에 좀 돌렸는가 봐요. 그런데 그거 보면 프로필 사진이 옛날 사진이잖아요. 그게 이제 세월호 그 이슈가 계속 있을 때 그때 제가 웃는 사진, 어떻게 웃는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냐 이래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웃지 않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세월호 리본 달고 지금 사진을 그때 프로필 사진 썼던 게 그래 돼 있어요. 머리도 염색도 안 한 옛날 거연 반쯤 반백에.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번에 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딱 보고 이분이 의원들 원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가 알고 어젠가 다시 또 올렸어요. 이거는 이거 옛날
페이지 사진이고, 이게 얼굴이 다르지 않냐. 그리고 이게, 대표로 인한 문제,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 그런 거다라고 제가 했는데, 요거를 또 오해를 해가지고, 오해를 했다기보다는 요거를 또 어떤 언론이 이걸 썼더라고요. 요걸 요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그 감정을 표현한 거 아니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예민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위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다르게 해석돼가지고 당내에서 지지하고 함께하는 저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도 듣고 싶은데, 아니 누구를 제명하자고 청원을 하고 이러면 생각을 한번 조금만 더 해보면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 내용도 보니까 뭐 이재명을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서서 징계해라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그 적대감이나 이게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징계 청원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당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그냥 일반 당원의 한 사람이다 이러면 뭐 그 싸우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최대한 균열 갈등을 줄이고 또 내년 총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차이보다는 같은 점을 발견하고 간극이 있으면 그 간극을 줄여서 또 같이 가야 될 사람인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떠세요? 우리 최 의원님은 그거 보시고 어땠어요? 좀? 많이 속상하죠. 네. 네. 대표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뭔가 적대나 배제의 정치보다는 뭔가 우정과 기쁨의 정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대표님께서도 내일 한결같이 그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같습니다. 오히려 차이가 있어야지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야만이 새로운 더 높은 단계로 간다고 생각하네요. 생각하고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발현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내고 그 부분을 더 새로운 민주당, 내년에 이기는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당원분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더 받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정과 기쁨의 정치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게 아까 우연히 발견한 건데, 착 보고 아 이게 이번에 쓴 게 아니고 옛날에 쓴 거구나 하는 거 알았다잖아요. 그 판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보면 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딱 분석하는 그런 거 있겠죠. 뭐 평소에 또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도 대부분 바로 선방 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같은 것도 이제 원래 미워보기 미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이제 나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최소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의 징계청원 뭐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당내 갈등 요인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감정, 그 심정을 제가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통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뭔가를 하나 얻으려면 뭔가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걸 내 원하는 내 뜻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진짜 정치 아니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해야 달라집니다. 좀
네. 제가 그 어머니 그 뭐 그런 말씀하신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 안 상황을 잡아서 확 엎어버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네, 그것까지. 그만하세요. 자, 네, 그만 네,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심정을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게 공인이죠. 사적인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살 거면 사실 공공의 영역에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참고. 또 견디고 감수하고 그리고 비가 안 와도 책임을 지고 그러는 게 저 같은 사람들 의원님도 그러지 않아요? 그 네. 금천에 경제가 하나 빠지면 우리 의원님 책임이지 뭐 맞습니다. 네. 진짜 그렇잖아요. 네. 최선을 다하고 금천구 또 금천구민들 또 금천의 국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이렇게 못 만들고 더 나빠지게 만들면 책임져야죠. 그게 비록 윤석열 정권이 만든 것일지라도 못 막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죠. 네. 또 우리 의원님 이번 기회에 하실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우리 법정에서 이 판결만 하시던 분이라 이 약간 정치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많이 배우고 지역에서 당원분들 뵙고 주민분들 많이 뵈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실지 잘 모르고요. 네, 근데 뵈니까 설레기도 하고 다음에도 꼭 한번 와야겠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은 분 당원들을 직접 만나고 말씀 듣는 게 소중하다는 것을 요새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의도에서 바빠도 현장에서 만나 뵙고 눈을 마주 보고 손을 잡고 말씀을 나누면 지금 현재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더 많이 현장에서 뵙고 말씀 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많이 지역위원회 와주시고 또 국회에도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정치는 책임이다. 책임. 책임을 지는 거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권한, 권력을 행사한다. 또는 지위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게 진짜 본질이죠. 그것조차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내 분란이 심해지고 균열이 격화된다. 뭐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누구로부터 시작됐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의 책임이 37.3%고 누구의 책임이 12.05%고 그거 따지는 의미 없어요. 결국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부수되는 권한들도 없지는 않지. 그죠, 강준현 의원님? 네네네. 이러세요. 우리 강 의원님, 네, 이러 원래 우리 강 의원님. 아, 허영 의원님. 어서오세요. 우리 강 의원님, 얼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세종시에서 오셔서. 아, 세종시에서 예, 오신 분 있어요? 예, 예. 두 분. 아, 이분? 예,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끔 이재명 대표님을 닮았다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자, 한번 와보세요. 자, 아, 닮았어요? 예, 그, 세종시를 지역구에 두고 있고요. 아, 지금 국민응답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제가, 제 직전에 국회의원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해찬 대표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이해찬 대표님이 지금 제 지역구에 또 거주하고 계시고요. 잘 모시고 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응답센터장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시에 살고 있는 강준현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준현
강준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강 의원님은 그 세종에서 계속 그 국회로 출퇴근 하세요? 출퇴근합니다. 이 야, 2년 동안은 이 앞에 원룸에 살았었는데요. 아침에 누룽밥 먹으면서. 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 지고 뭐 지방선거 지고 나서 이제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집당 문 열고 나와서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빨리 오면 1시간 45분. 좀 늦으면 1시간 50분. 그 안에서 이제 뭐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 또 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봅니다. 진짜 봅니다. 아 진짜 봅니다. 네. 아 저기 아까 그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하면 좋겠는데 세종에서는 예를 들면 그 의원님 이름으로 네. 의원님을 곤란하게 하는 분들 안 계세요? 아 있죠. 아까 저 이간질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늘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정치 권력 옆에서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담대하게 대응하느냐. 제가 이해찬 대표님한테 배운 게 8년 동안 모시면서 내공이라는 게 그게 내공이다. 이간질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난무하잖아요. 그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아니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화내지 않고 그걸 배웠습니다. 또 당대표님도 그러시잖아요. 화내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그 해당 정치인을 직접 접할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의 동조자, 그의 지지자들을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경우도 많은데, 아닌 경우도 많고, 이 공작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표현을 좀 달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어떤 의원님, 아, 이따가 혹시 오셨나 모르겠다. 이분 아니시구나. 그 어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예. 있어서, 그 사람이 옛날 기록을 다 뒤져봤더니, 저쪽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꽤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세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편인 척하면서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그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잖아요. 아예 국가 기관이 나서가지고 이제 우리 편인 척하면서 네.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하는 거죠. 그 막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쪽 이름으로 이쪽을 공격하고 이쪽 이름으로 이쪽을 막 이렇게 만들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고 우리끼리 싸우나 보다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등이 격화되거든요. 전 최근에 이 경향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진짜 안 됩니다. 최근에는 뭐 김어준 그 씨가 얘기해서 그렇기도 한데 김어준 총수가 얘기한 거기도 한데 분할 지배 사람들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 분할 지배가 사실은 1인 1표의 민주주의 사회인데 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이 주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물론 속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하루 종일 막 이상한 그 영상 보고 가짜 뉴스 막 하루 종일 보고 이러다 보면 이제 판단이 바뀌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또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분할 그 지배 전략에 따라서 경상도와 그 전라도가 싸우게 만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싸우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싸우게 만들고 사실 이게 매우 유효한 전략이거든요. 지배 전략으로는. 근데 그런 걸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좀 더 냉철하게 우리 내부에 대한 공격은 또는 내부에 대한 좌표 찍기 또 내부에 대한 이런 가짜뉴스 이런 건 정말 잘 가려봐야 돼요. 그 넘어가는 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결론은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 자해 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죠. 네. 세종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많죠. 어, 있어요? 어, 있습니다. 그 점잖은 동네인데? 아무래도 세종시는 신도시기 때문에, 이제, 각 도시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출범한 지가 2012년 됐으니까 11년 차인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세종시는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갈등과 분열과 뭐 이런 것도 지금 존재합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또 이제 좀 가라앉히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동체 의식, 정서적 인프라도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있고요. 사실은 국민응답센터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청원하시잖아요. 그 담당하는 부서예요. 뭐 아유 아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뜻 같은 거. 아니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원래 당원 청원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응답센터장 임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를 대표님께서 그 국민응답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다양한 목소리를 주시고 그동안에 작년 8월 1일날 생겼는데요. 7개월 반 동안 2,453건이 접수됐어요. 그리고 15건이 2만 건이 넘었고요. 5만 건이 넘는 게 6건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진행된 과정은 또 평소 우리 당대표님께서 소통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원 하나하나에 이제 좀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제 모쪼록 다음에 총선 승리가 참 중요하니까 정책 제안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홍보도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정책 제안을 해서 제 아이디어예요. 우리 좀 민원국하고 만 명이 넘으면 이재명 당대표님하고 식사권을 주는 거지. 우리 뭐 네? 국민응답센터장께서 하라면 하는 거죠. 근데 정책 제안에서 만 명 넘기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솜씨밖에 하시는 거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밥값은 깎아 내는 걸로. 천 명 넘어.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 한 500명 되면 제가 뭐 같이 먹어드릴게요. 500명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감사드리고요. 밥값을 각자 내는 이유는 얻어먹으면 정치자금 보위반이라고 할 것이고 밥을 사주면 기부행위라고 그럴 거고 제가 요즘은 네, 밥값을 각자 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식사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렇죠. 네, 식사권. 아,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은 사실 우리 민주정부에서 네. 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행정중심도시죠. 네. 행정수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뭐, 관행헌법이라고 저는 뭐 법률가 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만, 듣도 보도 못한 네, 관습헌법. 관습헌법. 네, 네.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못했는데 예. 그래도 뭐 계속 지금 공공기관도 옮기고 행정기관들도 예, 예. 옮기고 지금 이제 법무부 그다음에 외교부 통일부 여가부만 남겨놓고 다 내려와 있죠 지금 예, 다 내려와 있고 소속기관도 지금 많은데 다 거의 다 내려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대선 치르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국가 균형 발전은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아주 그냥 확 갔습니다. 네. 미래 전략으로 표현하다가 요즘에는 생존 전략. 제가 이제 세종시 그,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올라와 보니까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딱 네 가지 느꼈어요. 첫 번째, 수도권 초집중이고요. 두 번째가 지방 위기고요. 세 번째가 양극화고요. 네 번째가 저출산이에요. 이거 네 개를 다 해결하려면 균형 발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균형 성장이라고 말씀하신 거다. 물론 이게 중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저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상당히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 균형 성장에 관련해서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에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예. 광주, 예. 광주, 예. 광주, 예. 그, 우리 허영 의원님이 와 계신데, 잠깐만요. 그, 허영 의원님 조금만 시간 좀 내주시면, 네, 잠깐 기다려 주시면, 네. 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신 분이 지금, 만 분을 좀 넘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또. 우리가 가진, 에너지, 사실, 밖을 향하자. 근데 지금 저는 최근에 뭐, 당원들도 많이 입당하고 계시고, 또, 사실 윤석열 정권의 저 폭압적인 퇴행적 행태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또 그들로 인한 이제 일종의 그 야당에 대한 공격이 우리 안에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이겨내야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기려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장소에서 방법으로 이겨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야죠. 균열을 원하면 단합을 하고 쪼개려고 하면 도로 더 붙이고 물론 그게 이제 내 감정이 안 맞더라도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 또 열정, 이런 것들을 바깥을 향하게 하자. 지금 창녕 군수선거, 보궐선거 있거든요. 어렵긴 한데, 우리가 하기 따라 이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창녕 군수선거를 좀 앞으로 도와주자. 우리가 뭐 말로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라는데 허영은 다음 창녕군수 5시에 원래 연결하기로 했는데 안 됐다는 건가요? 아 가셔야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수 선거가 지금 이제 보궐선거가 있어서 그리고 명색이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고 최근에도 많이 입당들 하시는데 어차피 보궐선거라서 투표율은 뭐 50%도 안 될 거고, 그러면 25% 정도면, 뭐 이론적으로 보면, 뭐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투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기 따라서 다른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아, 이재명 그 대표 체제에서, 색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길을 해야 진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창녕 군수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 그 전에 우리 허영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창녕 군수님하고 한번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영 의원님 네, 춘천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 사회 자주 보세요? 팬이신 것 같은데?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그때 사회를 진짜 마음으로 봐서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 볼 때 정말 좀 흩어진 우리 민주당의 마음을 모아내고 좀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에도 조금 힘이 들어갔고, 그래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네. 춘천에서 70년 만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되고 김진태를 몰아낸 춘천의 허영입니다. 아, 그 토요일 날 집회 사전 집회 사회를 보신 거죠? 그 우리 국회 본청 앞에서. 아, 국회 본청 앞에. 네. 아. 저는 토요일 날 우리 집회 때 사회를 말씀하시나 그래서 그때 없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사회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 여러분들 참 이런 게 참 어려운 점들인데요. 제가 그 토요일 집회, 토요일 날 우리의 대일구족 외교 교단 집회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매우 당황스러운 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시켰냐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책임의 문제다. 제가 그때 이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께서 이렇게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막 시끄러워서 좀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연설이 잠깐 중단되고 뭐 그 연설 중에 계속 이제 시끄러운 소란이 벌어졌는데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매우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지도자 책임자 이 책임자의 책임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가 그날 이렇게 뒤를 좀 돌아보고 그 후에 우리 유튜버 분들이 찍은 영상들을 제가 일부러 세심하게 좀 돌려봤어요. 누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 뒤쪽에서 이렇게 찍은 영상들을 보니까 민주당의 이름으로 참석한 분들은 처음엔 좀 하다가 사회자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많이 자중을 했고 근데 그 후에도 계속된 거는 보니까 그 뒤에 대열을 이루지 않고 서 계신 일반 참여자들 분들이 나중에는 아직 뭐 구호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 잠깐만요. 아니 표현을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그건 뭐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품이 넓어야 더 많은 것들을 품는다. 그리고 내 감정대로만 하는 게 전국적으로 도움이 될까? 지금 국회의 의석 분포상 김건희 특검을 또는 뭐 50억 클럽 특검 이런 걸 하려도 지금 법사위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근태 전 의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민주대연합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상대 말고는 다 힘을 합치자.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런 형태도 마음에 안 들고 싫어 떼고 싫어 떼고 싫어 떼면 뭐가 남냐 남는 게 우리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도 이건 달라 저건 틀려 이렇게 해서 때리는 건 결국 나밖에 안 남는다. 이걸 소위 마이너스 정치냐 더하기 정치냐 이런 이제 얘기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여러분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 고관여층에 뭐 정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 논평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판단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국적으로 길게 넓게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상이 내 뜻대로 내가 옳다는 방향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자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진행에 조금 방해가 되잖아. 근데 네. 말씀을 한 번 하실 수는 있죠. 근데 계속 그래버리면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 가슴 심중에 있는 얘기라고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천국이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가 있다면 힘을 모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더 시급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점도 뭐 우리가 고려를 좀 해보고 싶다. 그날 우리 의원님도 참여 하셨던가요? 토요일날? 못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 현장 일이 있었군요. 네. 어쨌든 그날 그런 모습들도 좀 안타까운 장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어쨌든 그런 점도 고려는 좀 하자. 네. 그 아까 참 우리 강원도에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이 두 분? 예, 8석 중에서 두 명입니다. 두 명이죠. 춘천, 네, 춘천에 우리 허영 의원님하고 원주의 송기현 의원님 네, 두 분이시죠. 어쨌든 춘천도 사실은 이제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체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춘천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좀 어떠세요, 춘천에? 아, 지금 뭐 강원도는 그야말로 이제 뭐 감자밭이라고 늘 불려왔듯이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규제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4대 규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요. 또 그렇죠. 수도권 인구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환경보호구역. 이 4대 규제로 네. 강원도가 피해받고 있는 것이 한 자산가치 손실액이 33조 원 정도 되고요. 아, 거기다 좀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모라고. 네. 네, 뭐. 네.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놨더만 도지사가 돼가지고 죄가 큽니다. 네. 네. 이긴 죄가 크죠. 네. 도지사를 안 했으면 이상하게 무슨 뭐 나중에 뭐 더 열심히 해서 도지사도 떨기면 되죠. 뭐. 네. 우리 허영 의원께서 이제 네.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허영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에서 떨쳤더니 도지사로 가더라. 그럼 이제 도지사를 또 만들어서 네. 참. 제 연수원, 사본 연수원 동기인데. 아,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자주 마주치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꿀리는 게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니, 안 하는 게 어딥니까? 지금. 요번에 새로 당대표 된 분이 이상한 소리를 또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비하면 뭐, 안 하는 게 차라리. 제가 지금 이제 KBS 사사건건이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오는 길인데요. 그래서 얼굴에 분장을 못 지웠습니다. 아, 여기 오느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네. 안타깝네. 거기서도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되자마자 정말 그 신임 당대표로서의 책임 없는 얘기를 내가 듣지 않았습니까? 네. 뭐 보통 뭐 되자마자 사실상 뭐 김기현 그다음에 주호영 그다음에 정진석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여소 야대를 깨야 윤석열 정부가 뭐 성공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게 첫 메시지인데 지금같이 뭐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이고 물가고로 인해가지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그 당대표 되자마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리고 자라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해내고 민생경제 위기와 평화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발언에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야당을 깨야 윤석열 정부가 네, 성공한다. 또 지금 안타까운 죽음 앞에 얼마나 정말 2차 가해를 하고 가족들의 억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뭐 김기현 신임 대표가 지금 인사도 했는데 뭐 연포탕, 뭐 연대포용 탕평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연포탕이냐 윤포탕이지.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인사였지 않았냐. 그리고
당대표 되고 축배를 들었는데 그 축배가 그 축배자니 아니라 축출하고 배척하는 축배의 인사 아니냐. 이렇게 일선하고 왔습니다. 참 잔인한 사람들 같아요. 네, 제가 봐서는 좀, 뭐,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그 말씀 하셔서 그런데,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그 분은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정말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청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진짜 공직자의 표상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중책을 계속 맡겨왔던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당한 일이어서 뭐 저로서야 참 제가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그만하죠. 네. 이게 그냥 저만 잡아가지고 뭐 제 어릴 때까지 뭐 지금 들고 있긴 하지만 저만 잡으면 되지. 저를 잡기 위해서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죽음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뭐 그 얘기 그들이 진짜 인격 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김기현 당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매월 2회 만난다. 근데 당선된 후에 1년이 지났는데 160석의 이 야당 대표 한 번도 만나지 하지 않았냐. 이 민생 위기에 민초들의 목숨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인정하고 만나서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철천지 원수인 일본에 건너가서 간쓸게 다 내주고 지네들 우리가 받은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걸 다 내주고 이래게 이게 맞느냐. 가서 뭐 그쪽 총리 만나가지고 오무라 씨 집에 가가지고 뭐 저녁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 뭐 오므라이스만 오므라이스 먹는데? 네. 그래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최대로 얻는 것은 오므라이스 밥이다. 오므라이스 이렇게 좀 생각. 대일 저는 그런 생각 정말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게 현재 시각에서 좁게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또 반대로 좀 넓게 길게 멀리 보면 좀 새롭게 발견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남침으로 3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런 엄청난 이제 그 민간인 살상에 이제 국토가 거의 다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북한을 상대로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연간 60조 원 가까운 돈을 지금 국방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청춘을 바쳐서 청년들이 징병 돼가지고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일본은 뭐냐? 이 남침하기 5년 전에요. 북한이 남침하기 5년 전까지 무려 36년 동안 이 국토를 강점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국외로 탈출하고 수십만 명씩 뭐 위안부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뭐 전쟁터에서 죽고 광산에서 죽고 살해당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5년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5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 거의 동시에 역사적 시각으로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인데 차이가 5년밖에 안 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들이 뭐 잘못했다고 하는 바도 없고 강제 동원 없었다 뭐 동원 없었으면 그럼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너끼리 벌어진 일이다 이런 태도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중국하고 필리핀은 강제 동원에 대해서 배상을 했더라고요. 배상했는데 이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배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원이 없었다라고 아예.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아무 양보 없는데 우리만 뭘 자꾸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걸 보고 이거 조공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뭐냐, 결국은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정말 굴욕적이고도 모욕적인 일들인 거죠. 일본 총리는 뭐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물컵에 반을 채웠으니까 반은 일본이 채우지 않겠냐 그랬더니 일본이 가뿐하게 물잔을 집어찼죠. 강제동원 없었다. 너끼리 하는 짓이다.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이제 뭐 방문하는 거 허용한다. 정상회담 한번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좀 길게 우리 후손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할까 생각하면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너네들은 뭐 했어? 우리 허영 의원은 뭐 했어? 이재명은 뭐 했어? 민주당은 뭐 했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사실 매우 두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죄송스럽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야 되고 뭐 국민들의 준 힘을 이런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축하드리면서 여기서 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글들 보니까 또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민주대연합을 주장을 했었던 김근태 의장님의 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그 원칙을 늘 가슴에 감고 당과 당대표 정도는 의리와 도리와 원칙을 갖고 지키면서 소진 있게 활동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길을 갈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당원들과 국민들의 그 가라앉는 길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제가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소득의 대가십니다. 모르셨죠? 아주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직접 또 주장하시고 또 추진해 오셨는데 그 얘기 잠깐만 하시죠. 네, 제가 두 번 떨어지고 이제 세 번 만에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첫 번째 출마할 때부터 기본소득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게 2011년 때부터 주장을 했으니까요. 사실상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님보다 선배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을 만들어서 첫 연구 포럼 열 때 우리 이재명 그때 당시에 지사님이 오셔서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아직도 그 소신은 꺾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기본사회위원회라고 당에 최근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강원도 본부장을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뒷받침해서 기본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사실 우리가 허영 의원님은 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보다 더 먼저 우리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제가 성남시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도입한 건 아마 2013년 14년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창녕 군수 후보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후보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걸로 해드리겠다는 거.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약간 이상한데 영상이. 우리 후보님 들리세요? 아, 예, 들립니다, 대표님. 대표님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우리 후보님 이제 준비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아, 그래야 됩니까? 예. 깨끗한 선거를 당당하게 당선되겠습니다. 치러서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보궐선거 예비 후보 성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 성기욱 군수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네. 재판을 받아오던 현직 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서 보궐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 책임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군수 후보 무공천으로 하고 도의원 후보는 공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수 후보에게 저 성기욱과 후생이라는 청년 도의원 후보와 함께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뜨듬뜨듬해서 죄송합니다. 예, 차라리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나는 예, 저 사람들 편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창령, 창령은 지금 인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예, 5만 한 6천 정도, 5만 6천. 5만 8천 정도 됩니다. 예. 5만 8천 명이면 그 중에 유권자 한 5만 명 잡고 투표율 40% 잡으면은 2만 명이 투표하고 한 만 2, 3천 표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만 2, 3천, 만 2, 3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그 창령의 인연들을 다 찾고 또 가능하면 창령 현지에서 지원 활동들을 좀 해주시면 제가 보기엔 역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도당에서도 진챔피를 통해가지고 외부에서 창령을 향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지금 가열차게 벌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 지형에 그 한계가 있어서 외부에서 지인 찾기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창령 향인들에게 우리 민주당 후보의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방식이 저희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뭐 지인 찾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뭐 예. 찾아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 직접 뭐 연락하든지 쫓아가든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좀 민주당의 힘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 우리 당에 정말 소중한 정말 자원이시거든요. 예. 아, 정말이에요. 이게 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큰 차이인데 당이란 다양성이 생명이고 달라야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청원하고 막 거기 뭘 그림 만들고 이런 힘으로. 우리 창령의 성기우 후보를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더 낫다. 그 말씀이에요. 지난 대선 때 우리 당대표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10,000표 정도 득표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득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네, 당선이 예, 가능합니다. 대표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그 표만 이끌어내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선거가 된다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이 지지자들은 이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지지자가 좌우로 옮겨 다닌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하다가 중도가 네. 됐다가 진보가 되고 진보가 중도가 됐다 보수가 되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한편 반대로는요. 일정한 지지층이 있는데 그 지지층이 얼마나 많이 투표하느냐로 결판이 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우리 정동영 대선 후보가 500만 표 차로 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상대 후보 이명박이었나? 그쪽이 얻은 표는요. 그 후에 박근혜가 얻은 표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그 지지층이 얼마나 열심히 투표했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녕 군도 아까 10,000분 정도가 투표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학이 따라서 이제 용기 잃지 않고 자신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예. 우리 지금 창녕에서는 고질적인 그 선거 풍토를 어떠시게 이제 바꾸는 그런 변화의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후보자도 저와 도의원 선거가 겹쳐 있는데 그 도의원 후보자는 아주 젊은 청년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싹을 피우는 그런 선거판이 좀 되도록 저희들이 토대를 만드는데 이번에 역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제 토양이 좀 바뀌어야 되는 좀 더 더불어 새싹을 심는다는 심정으로 그래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옆에 제 옆에 우서영 청년 후보가 있습니다. 대표님께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네, 우서영 후보도 한 말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다만 동지 여러분. 네. 저는 기호 1번 경남 도의원구 우서영입니다. 이번에 청년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우선 힘든 길이지만 가보려고 하고요. 대표님, 저는 28살 청년입니다. 한국에서는 28살 때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임하셨는지 제가 정치의 첫걸음을 내딛는데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갑자기 네,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28살 때는 어떻게 제 아내와 결혼할까 그 고민을 하던 해였던 것 같고요. 제가 25살에 그 동네 변호사로 개업을 해가지고 28살 때쯤에는 노동쟁이 그때 당시에 노동운동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질 때였습니다. 조직활동 노동운동 지원활동을 한다고 제가 공장 밤에 교육 다니고 또 재판 잡혀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변론하고 구치소 쫓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뭐 꿈은 똑같았죠. 내가 정치하겠다는 생각은 그때는 전혀 하지 않을 때였고 좀 공정한 세상 그 인권 침해도 없는 좀 상식과 법이 지켜진 그런 세상 꿈꿨었던 때 같습니다. 28 너무 오랜 세월 전이라 네, 우리 우서영 후보님 꼭 당선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민주당에 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기욱 후보님, 우서영 후보님 선전을 기원하고 우리 이 방송에 함께하시는 많은 분들 창녕으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7승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의 방송 시스템이 많이 좋아진 것 같죠? 선생님 제가 이걸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예정 시간보다 좀 많이 지연됐네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너무 그 딱딱한 얘기들 많이 해서 그런지 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데 네, 이 말을 한번 꼭 해야 되겠다. 사적 얘기 말고 모두에게 관계된 이야기 한번 해 주실 분 간략하게 마이크가 준비되진 않았죠. 우리 저 뒤에 기둥 앞에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 권리당원 하은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쁜 일정 다 미루고 이재명 당대표님을 위해서 모두 모였고 저희의 마음을 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많은 사람 우리가 징계 청원하고 정의당 나왔을 때 막 연호하고 이런 거 자제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을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광장에서 외치는 것처럼 윤석열을 반대한다고 외치는 것은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끌어내고 싶지만 저희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바위에 계란을 치는 심정으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민의가 이렇게라도 발현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투표에서 그렇게 투표를 반대하고 뭐 기권하고 이런 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 이렇구나 다 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아 얘네 만만하네 우리 이렇게 계속해야지 바로 이들 견제해서 우리는 견제자입니다. 우리는 대표님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고 그리고 견제하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지 그들을 꼭 몰아내고 어쩌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결과는 매우 제가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고 당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고 당의 단합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 아니야. 뭐 근데 이게 이제 기도한 그러니까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 잠깐만요. 당사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이 진행 여부를 한번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칭은 수박 채취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말씀을 한번 주시면 제 혼자 어떤 뭐 극성 그냥 미친놈처럼 이렇게 막 하는 게 정말 할 일 없고 그냥 누구 그냥 괴롭히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주당이 단합된 힘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 저희도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당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위기감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 진행되고 맞싸워 나가고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그냥 응원하고 지지하죠. 근데 위기라는 것을 대표님만큼 그런 짓누르는 짐까지는 몰라도 저희가 그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 앞에 나와서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이 그들에 대한 그냥 원성, 그냥 분노만이 아닙니다. 지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가 수박이라고 지칭 모욕적이겠지만 그분들 방송 라디오 나와서 끊임없이
당대표님, 지금 정치검찰에 조작수사 같이 맞잡고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처가 민주당의 지금 분열, 이것을 누가 획책하고 강화하고 있는지, 저희는 대표님의 당 의지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단순하게 극성, 극렬, 뭐 이런 매도 당하더라도 전해들이 멈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언론들이 끊임없이 민주당의 분열, 분열. 왜 지금 조응천, 아니, 여기까지만요. 아니,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자 했던 집회, 정말 간곡하게 뭐 이걸 저희 위기라고 하시면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 국민보고대회, 잠깐 이제 그만할게요. 네, 시간 이제 다시 40분에 우리 원내대표님 만나기로 지금 돼 있어서 시간이 지금 안 됩니다. 그 원내대표님 또 저녁 일정이 있대요. 제가 전에 국민보고회에 다니면서 참석하신 분 중에 막 수박 어쩌고 막 하길래 제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제가 몇 차례 얘기한 걸 아마 여러분 들으셨죠? 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정말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에너지, 그 열정을 밖을 향해 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갈등이 격화되는 것이거든요. 뭐 저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대 당원, 개인 대 개인이라면 뭐 하고 싶은 정치적 발언 다 해도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최종 결과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그럼 뭐 저쪽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가만히 있냐? 저쪽이 공격을 하면 분열 시작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히겠지만 거기에 대항을 해서 언급을 하고 반격을 하면 다음 꼭지는 이렇게 됩니다. 갈등 격화 곧 분당될 듯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냐? 문제가 악화되는 빌미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수박 이런 소리 이제 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바꿔 해보세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을 때, 책임자의 입장이 있지 않을 때, 뭐 찌트 어쩌고 하는 거 들을 때 좋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지한다는 사람 보면 이뻤어요? 똑같습니다. 갈등이 격화되고 분열이 심해지면 그 결과는 다 제가 책임집니다. 그게 책임자예요. 당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뭐 숫자를 해서 표결해서 정할 일도 아니고 여기서 그 발씨름해서 뭐 정리할 일도 못 되고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저의 입장은 이러하다. 네, 그 말씀이죠. 네, 아니 뭐 아니 제 뜻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뭐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자. 네? 네,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 보건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바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할. 그리고 길게 멀리 크게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건 개인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거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내년 총선 결과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거고 우리 민주진영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고 개인으로서 이재명의 인생도 결정나겠죠.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정상과 퇴행을 막지 않으면 모두가 망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저에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그거 피할 수 없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있는 현상이다. 극복해야 될 현상일 뿐이지 감정으로 대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그건 결국 상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 영역에 스스로 나선 거 아닙니까? 누가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선택해서 나온 길이고 거기에 부여된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적인 억울함이나 다른 의견 이런 건 정말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공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 자리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시킨다고 할 분들도 아니고 각자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를 통해서 이뤄내는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방식은 다양할 수 있죠. 어떤 게 옳다고 절대적으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열정이 남아 있으면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댓글 하나라도 쓰고 기사 하나라도 옆에 알리고 잘못된 게 있으니까 잘못됐다라고 카톡망이라도 올리고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보내고 이런 작은 실천과 행동들이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잘못된 환경을 넘어서겠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탓하면 안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벽입니다. 그걸 왜 탓을 해요? 있는 현실인 것을. 그래서 그 기울어진 상황, 잘못된 환경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인데 거기에 유효한 일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는 가능하면 우리가 동일한 점, 같은 점들을